관리 안 한 최철웅 vs 신경 관리한 이두아. 아 어마어마해요. 아, 잘 받아주고. 잘 받아주고. 어, 키가 빨리 늘어. KBS지 않습니까? 어? 고맙습니다. 시작! 안녕 캐터뷰 시청자 여러분. 나는 오아시스에서 이두왕 역할을 맡은 장동윤이라고 해. 안녕 나는 오정신 역할을 맡은 서리나라고 해. 오아시스에서 최철웅 역을 맡은 추영우라고 해. 와!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? 난 치열하다. 치열. 치열하다.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데 이게 순탄한 삶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풍파를 치열하게 겪어나간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치열하다. 목마르다?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게 다 있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. 단어로 따지면 또 갈증이에요. 갈증. 네, 갈증이에요. 갈증. 네.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딱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. 저도 근데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아시스라는 드라마가 제목을 참 잘 지었다.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오아시스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험난한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는 뭐 그런 내용을 잘 담았다 싶어서 좀 제목 그대로 오아시스는 오아시스다라고 말하고 싶어. 반말이구나. 우리 서로 이제 첫인상이 어땠냐? 정신이부터. 일단 첫인상을 말하기 편한 건 영우님인데요. 영우는 정말 오아시스로 처음 만나서 큰 여우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동물로 따지면 여우 같다요. 미우죠? 이게 좀 재지고 눈도 이미 커가지고.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. 아니야! 좋은 말은 아니야. 아니야! 알았어 알았어. 끝까지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. 근데 너무 겸손하고 싹싹하고 그런 사람 이었다? 야, 정신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. 조용할 것 같았어. 응. 근데 볼매야 볼매. 쾌활하고 예의 바르고 인간미 넘치는 그런 모습이어서 정신이는 뭐 저도 되게 반갑고. 동윤이 오빠랑은 6년 전에 학교 2017에서 봤는데 뭔가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진짜 제일 예쁘게 생긴 남자 배우다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건장한 남자가 돼서 뭔가 바른 생활 청년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현장에서 되게 농담도 많이 맞아. 했고 되게 살갑게 잘 챙겨주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이나 누나는 솔직히 첫인상은 좀 차갑고 처음 들어 그랬는데 누나도 잘 챙겨주고 지금 많이 둘한테 의지하면서 가는 중이야.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를 얘기하는 순간이 왔는데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들 그게 재밌을 것 같아. 뭔가 가족 관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추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걸 잘 고민해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. 캐릭터들은 어떤 사실을 모르는데 시청자들은 알고 있는 그 포인트가 정말 재밌게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. 그리고 생존력,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지 정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. 우리도 연기를 하면서 너무 이 시대가 재밌단 말이죠.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두 분이 말씀 잘 해주셨네요. 방송 후에 기대되는 반응들이 있다면 오아시스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새 배우가 도전하는 어떤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 셋 다 학교라는 햇병아리 같은 교복 입고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치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헤쳐나가는 인물들을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멋있는 성장한 그게 가장 좋은 칭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도화기에게 정신이란 세 글자로 나 너 때문에 살아 정말 그걸 세 글자로 세 글자로 나 너 때문에 살아 너 땜시 너 땜시 어때? 너 땜시 너 땜시 너 땜시가 난 너 때문에 살아 어? 너 땜시 감사합니다. 아, 너가 있어? 철웅이에게 정신이라 와시스는 안 되나? 와시스 풍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빛이야. 아 근데 우리 남자 배우들 너무 와시스, 웃긴 게 와시스에 너 땀시에 너무 웃긴 저 철웅이가 저 빨리 확 와닿았어요. 고마해. 굉장히 궁금하네요. 왜 고마했지? 왜일까요? 궁금합니다. 네 이거는 드라마에서 확인하시고 누아기한테는 역으로 나 땀시? 하고 물음표. 우리 질문 세 개를 날로 먹었네요. 고마해 나 땀시 와시스 너 땀시 유발하는 거네. 가장 닮은 점 혹은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? 완전히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 조금 더 화끈하게 그렇게 하는 두아기의 모습을 닮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연기를 하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. 그 해바라기 같은 마음을 담고 싶어. 말을 되나? 엄마? 엄매? 목표가 되게 뚜렷하고 자기가 하고자 마음먹은 거는 꼭
해야 되는 고집이 좀 있어. 맞아 맞아. 그런 부분이 좀 닮았다라고 하고 싶고 서로를 칭찬 감옥에 가둬본다면 우리 둘이 두학이 오빠 칭찬을 마구 해보자. 오케이. 귀여워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액션 너무 잘해. 감사합니다. 목소리가 좋아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왼쪽 얼굴 다른 게 너무 매력적이야. 맞습니다. 많이 다릅니다. 너무 잘 먹어. 다 안 가리고 먹어.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서 정말 감옥이구만. 마청답게 만오빠답게 우리를 엄청 챙겨줘. 그때 우리가 힘을 낼 때가 많지. 그치? 말이 잘 어울려. 맞아. 그 어때? 너무 낯간지라? 진 칭찬들이 이제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오래오래 배우고 살아남아야지. 철웅이는 뭐 끝장나지? 뭐 히바 키 히바 끝나지? 키 끝장나.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. 대한민국 좀 칭찬이 아닌 것 같아. 진짜요? 아유 기운 좋다는 게 칭찬이지. 그리고 이마가 조각 같은 얼굴. 이마 너무 예뻐. 와 조각 같은 얼굴. 어머니한테 감사해요. 그리고 철웅이가 저는 원치나의 표본이지. 그제 또 피아노도 잘 쳐. 아 키 크지? 피아노 잘 치지? 공부 잘하지? 이마 예쁘지? 얼굴 작고 조각 같은 얼굴에다가 구형돼가지고 몸이 정말 예쁜. 헬스 백날에도 관리 안 한 최철웅 vs 10년 관리한 이두아. 아 훨씬 나요. 아 어마어마해요. 너 근데 진짜 감옥에 갇힌 표정이야. 들을 칭찬 다 들은 것 같아. 진짜 좋아. 감사합니다. 일단 예쁘지. 예쁘고 정신이도 외모가 이게 깔 게 없어. 옷이 안 그냥 보면은 그냥 끝장나. 잘 먹고 내가 그다음에 눈을 내가 이번에 다 잘 어울리고 더 예뻐진 것 같아. 그다음에 학교 저기 귀걸이도 잘 어울리고 갈수록 예뻐져. 그다음에 이게 목소리가 좋고 예뻐지는 그 발전 달리기도 잘하고 액션도 은근 잘하고 이 또 체력이 좋아. 그다음에 약간 옆에서 찍히기도 잘 받아주고. 잘 받아주고. 막 벌레 같은 거 있으면 무슨 잡아줘. 또 뭐라 했지 어제? 계좌번호 해보고 빠뜨린 거 있으면 또 혼날 수가 있어가지고. 계좌번호 다 기억하고 있어요. 칭찬 잘한다. 근데 나는 팩트에 기반해서 하니까 더 실감 나지. 장난 아니에요. 아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네. 칭찬 머신. 이야 역시 긍정맨. 배워야겠다. 진짜 배워야겠다. 마지막으로 오아시스 4행시 해보겠습니다. 릴레이로 하겠습니다. 우리 특별하게 팀워크로 보여주자고요. 아, 릴레이면은 그러면 이렇게 한 글자씩. 오아시스 하나 둘 셋 오.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알지? 아따 난 집에 가서 TV나 틀어보려고. 어메 시작할 때 되었구먼. 스타트.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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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 안녕. 이거 지금 돌고 있는 거죠? 미션 끝났어 이제. 네. 일단 난 형은 알아. 뭐? 뭐야? 형 카메라 보고 하트 하게 아니야? 맞아. 난 수행했어. 아 형이 안 하는 하트를 갑자기 계속. 어쩐지 아 그래서 그래서 나는 오빠가 인터뷰를 하면 저렇게 애교가 많아지는구나.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. 근데 이게 중간에 이상하더라고. 형이 집착하더라고. 나도 성공했어. 진짜로? 카메라 보고 윙크하기 그리고 꽃받침하기. 근데 난 두아기한테도 했어 계속. 그래서 꽃받침을 했구나. 나는 실패했지. 하이파이브하기야. 아 했어. 내가 해버렸어야. 둘 다 했어. 근데 좀 어려워서 내가 실패하겠구나 했는데 성공했어. 다 성공했는데요?